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래 쓰고 아껴 쓰고 애정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해서 켰습니다. 카메라를요? 한번 같이 둘러보시죠. 먼저는요, 먼저 뭐라죠? 여기는 작은 냄비들 제가 넣어놓는 공간인데요, 제가 구매한 아이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뜨거운 냄비 잡는 손잡이인데요, 딱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딱 올려서 쓰는데 이게 되게 편해요. 이런 모양에도 그걸 다 보면 맞아요. 진짜 오래된 제품인데 이런 거 있으면은 하나쯤 구매하셔도 되게 사용하기가 편하다. 제가 아끼는 그 칼이랑 판소라기도 많이들 질문해 주셨던 거 얘기해드릴게요. 바로 이 칼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서 쓰기 되게 부담이 없더라고요. 이게 절삭력도 좋은데 또 너무 좋으면 약간 무섭잖아요. 근데 딱 알맞고 다 해졌죠. 이런 희미해질 정도로. 네. 제가 진짜 좋아하고 오래 쓴 칼 중에 이거 글로벌이라는 브랜드에 산 거예요. 이것도 진짜 생활감이 되게 오래. 제가 요리할 때 이거를 쓰면 기분도 좋고 오래 사용하고 있어요. 계속 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사브레라는 브랜드인데요, 아기자기한 디저트 포크인데요, 이런 나무로 된 소재도 있고요, 이건 잼 바르는 그런 용도, 이런 거 있고요. 그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게 너무 편하고 예뻐가지고 브랜드를 보고 찾아봤더니 팔더라고요. 근데 하나에 뭐 8-9천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서 되게 많이 구매해가지고 편하게 막 쓰고 있어요. 브라질에서 만든 건가 봐요. 어떤 치즈 가게에서 샀는데요, 이렇게 치즈 자르는 조그만 칼이에요. 가마에다가 치즈를 넣고 잘라가지고 세팅을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약간 이런 건데, 이런 도마도 인터넷에서 주문했는데 그냥 빵 같은 거 먹을 때나 치즈만 먹을 때는 여기다 그냥 대충 올려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 사이즈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이제 그릇, 여긴 그릇이 있는데요, 아 프라이팬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잘 쓰는 거는 이 정도 사이즈예요. 이거는 이케아 후라이팬인데 계란 후라이나 뭐 혼자 뭐 약간씩 데펴 먹을 때는 설거지도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 많이 써요. 다른 건 뭐 다 사는 게 똑같죠. 여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한국 브랜드, 이건 이야기라는 브랜드의 그릇인데요, 이렇게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예쁘죠. 생선이나 반찬 같은 거 이렇게 놔도 되는데요, 사이즈도 되게 좋고 좋더라고요. 진짜 많이 쓰는 그릇이에요. 이것도 제가 챕터원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생활 속에서 진짜 많이 써요. 되게 튼튼해가지고 색깔별로 얘기해볼게요. 이 색깔도 다 너무 예쁘죠. 살짝 여기가 깨지긴 했는데 뭐 뒷면이니까 안 보이니까요. 맞아요. 이 쟁반은 진짜 진짜 사용도가 높은 크기인데요, 제가 샌드위치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샌드위치랑 커피랑 올려놓고 먹기도 하고, 우리 애기 이유식 할 때도 걱정해서 맨날 먹이기도 하고, 쓰임새가 진짜 많은 크기의 쟁반이에요. 친한 언니가 선물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색깔도 예쁘고 이것만 그냥 위에만 올려놔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쟁반이에요. 구입 전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최애 그릇들이 모여있는데요, 이렇게 잔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그릇들을 놔뒀는데 정말 자주 쓰고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그릇들이에요. 사실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사서 모아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되게 잘 깨지지만 좀 조심해서 그래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뭘 담아도 이것도 되게 예뻐요. 가지고 있는 게 다 비슷하죠.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약간 그릇이라기보다는 작품 같은? 생각보다 이런 티팟은 쓸 일이 많아요. 차 마시기 정말 좋더라고요. 놔두면은 테이블이 장식도 되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놔두면은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예쁘죠. 제가 진짜 그냥 이런 이것도 파스타 올려 먹거나 덮밥이나 한 그릇으로 끝낼 수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것도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좀 잘 깨져서 조심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도 이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왠지 잘 안 깨지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이야. 기분 탓이야. 그리고 가끔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으로서 이제 화이트 와인이나 시원하게 담아서 마시는 그런 잔인데요, 제가 유럽에 있을 때 구매한 건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캔으로도 와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녁에 육퇴하고 나서 나와서 마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예쁜 잔이에요. 이건 샴페인 잔인데 옛날 쉐입이에요. 되게 특이해요, 진짜. 잘 특이하죠? 네. 이 샴페인 마실 때 향도 되게 좋고 되게 예뻐요. 그리고 계속 나와. 이거 진짜 저의 최애 유리 컵인데요. 이게 진짜 얇아서 세게 주면 깨질 것 같아요. 안 깨지고 지금 한 7년째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깨지는 거 아니에요? 네. 취소하세요. 취소. 색깔이 약간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진짜 진짜 예뻐요. 이 정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최애 컵들인데요. 커피 마실 때 마시기도 하고 에스프레소로 마실 때도 있고 아니면 얘를 그냥 조그만 디저트 같은 거 올려놓고 커피 마실 때 이렇게 같이 사용하기도 해요. 접시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까 그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커피를 다 마시거나 이러면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또 포인트가 있는 그릇이에요. 이거는 진짜 예전에 많이들 사용하셨는데 저도 진짜 그때 사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이런 좀 긴 거는 투샷이 들어가는 커피를 담을 수 있고 좀 짧은 거는 원샷이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챕터원에서 구매했어요. 되었을까요? 지난번에 집들이 촬영을 한번 했었는데요. 부엌판을 조금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즐거웠고요. 그리고 다음 편에도 소개해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